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? 오늘 아모텍과 에스티팜, 그리고 율촌화학과 파크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또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 우선 아모텍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아모텍 같은 경우는 주로 전자제품, 특히 안테나라든지 그 예전에 휴대폰 관련된 IT 장비를 그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. 또한 MLCC 사업을 그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한데요.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IT 부품 업체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장 부품 업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에 따라서 실적 역시 올해 4분기부터 매출과 이익 성장이 동반해서 나타나면서 내년 2023년 같은 경우는 그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전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예상되는 실적은 내년 기준 매출액은 약 2,800억 원, 영업이익은 22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장 부품 업체로서의 어떤 그 실적이 올라오면서 턴어라운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특히 전장 부품 장비 쪽에서 그 MLCC 사업이 전기차 쪽으로의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MLCC 사업에 참여하는 그 사업자가 굉장히 줄어든 만큼 전기차 쪽 MLCC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모텍이 이쪽 전기차향 MLCC 사업에서 고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에스티팜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올리고펩타이드 CDMO 사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이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그 모더나를 중심으로 해서 RNA 쪽, mRNA 쪽에 그 기존에 코로나 백신 이외에도 항암제 쪽의 그 임상 결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. 이런 mRNA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특히 항암 쪽이라든지 전반적인 면역 질환 쪽에 그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에스티팜은 mRNA 쪽에서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캐핀 부분의 그 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개화에 따라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따라서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그 내년 같은 경우 mRNA 쪽으로의 어떤 수주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였습니다.